건물 2층에 중요한 식재료를 보관해두고 있다는데요. 벽면이 온통 호박으로 가득합니다. 매년 가을마다 1년치 호박을 사다 놓고 이곳에 보관한다고 합니다. 원래는 주 용도는 사무실인데 호박을 많이 비치를 해야 되니까 호박 창고가 돼버렸습니다. 팥 창고. 권인중개사 박수자. 3년 전 운영하던 부동산을 정리하고 같은 건물에 죽집을 개업한 부부. 이제 부동산 사무실은 호박과 팥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. 해남 땅끝 마을에 호박 농사 짓는 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집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구입을 다 합니다. 저희들이 써본 것 중에 하여튼 뭐 그냥 일명 맷돌 호박이라고 하는 이 호박이 가장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볼이 깊고 분이 이렇게 하얗게 나 있는 게 당도가 다 생기는 거예요. 부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맛본 것 중 가장 맛이 좋다는 호박. 색깔이 엄청 주황색이네요. 오렌지색. 네, 잘 익은 거. 호박 더미 한 켠엔 부부의 또 다른 보물, 팥 포대도 있는데요. 수입 팥은 팍 굵어요. 근데 국산 팥은 좀 잔잔하니 팥 알리니까 너무 깨끗하고 이쁘죠. 전국 농가를 수소문해 공수했다는 팥들. 품질 좋은 팥을 구하느라 고생도 많았답니다. 여러분 정말 너무 비싸요. 한 3배 정도. 300% 올랐죠. 작년에 3배. 비싸가지고 여름에 빙수할 때 팥값 더 오를까 봐 이렇게 좀 저 많이 확보를 해놨죠. 가격이 올라도 국내산 팥과 호박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더 힘껏 발품을 팔아 저렴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찾았습니다.